어느 조용한 마을에서 들려온 기이한 제보. 산과 들로 안 다니는 곳이 없이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부부가 계세요. 여자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남자는 억지로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은 사실일까? 부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기 누구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산을 오르는 부부를 발견한 제작진. 소문대로 별로 내켜하지 않는 아내와 그런 아내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얼른 와요. 얼른 와. 부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에, 어디로 가? 아이고, 어디로 가? 다시 한참을 걷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춰선 남편. 그러더니 나뭇가지며 솔방울을 주워 모으는데요. 이봐. 이거 뭔지 알아? 응?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만져봐, 이거. 오돌오돌하지? 응, 이게 솔방울이야. 솔방울. 이봐, 우리 솔잎. 솔잎. 아, 저기 소나무. 그러거나 말거나 아내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어요. 아... 우리 이제 공부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산을 오르며 공부한다는 부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부부를 다시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남편이 분주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유유자적한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일어나. 청소 좀 같이 합시다. 응? 일어나. 귀찮은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인데요. 에이, 뭐야? 응? 여보? 응? 어디 갔지? 응? 아이고, 이 사람 어디 간 거야? 응?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곳에도 아내는 안 보이고요. 그 쓰레기 버리고 나서는 문을 안 잠근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어, 아우, 안녕하세요. 집 사람 못 봤어요? 그래, 여기 아무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아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미치겠네, 이거. 아이고, 저기 있네, 저기 있어. 아이고, 저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아니, 아, 어디 갔다 와? 남편의 애타는 마음도 모른 채 아내는 그저 해맑은 표정입니다. 아, 어디 갔다 와? 응? 네. 어디 갔어? 응? 아유, 혼자 이렇게 나가면 어떡해? 손을 꼭 잡고 걷는 이 부부에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도망가면 어디를 가는지도 못 찾아오라니까. 아. 이런 집동 찾아오지. 저런 생활 행동도 못하지. 전 몸이 좋다라는 게 비유. 아, 몸이 안 좋으세요? 가자. 아내가 혼자 집을 나선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이제 가면 안 돼. 혼자 나가면 안 돼. 어? 이제서야 문단속도 더욱 철저히 하는 남편. 앉으세요. 그렇지. 아이고, 앉아있어.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은 절대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너 때문에 그냥 육수가 이만큼 빠졌다. 소라? 그러고도 소라? 아,
아니,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 집사람이 조금 아파요. 아,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예, 네, 그냥 어디 부러지거나 어디 상한 게 아니고. 네. 알츠하이머예요, 알츠하이머요? 예, 네, 치매. 그때가 2013년도니까 그냥 50. 8년째 됐어요, 8년.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동안 두 아들을 낳고 동고동락한 부부. 남편은 수수하고 착한 아내가 좋았답니다.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젊은 시절 고생만 했던 아내.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먹고 살만 해지자 아내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아우, 집을 못 찾아오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사람은 위험성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가 와도 내가 비껴야 될지 그냥 가야 될지를 판단력이 없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차에서 뭐 뒤에서 빵빵거리고 피아같이 하고 지나가면 그냥 사고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괜찮아요? 가면 안 돼? 졸려요? 아직도 졸려요? 어? 응? 아직도 졸려요? 어느덧 식사 시간. 아내가 아픈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된 남편은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아내가 건강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일들이 고스란히 남편의 몫이 됐습니다. 지금 살림은 다 맡아서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거 맨날 뭐 먹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뚝딱뚝딱 여자들을 만나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아내를 위해 특별식을 준비했는데요. 어, 뭐예요? 강황입니다. 강황. 이게, 아. 네, 이게 그 제가 강화도에서 사갖고 온 건데요. 집사람이 아프고 나서는 기가 얇아져가지고 네. 어디께 뭐가 좋다 하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 그 강화도까지 가게 돼. 아. 남편의 정성까지 듬뿍 넣어서 끓여낸 카레로 준비한 밥상. 아, 그럴듯한데요. 살살 먹어봐. 너 혼자 먹는 거 버릇해야지. 응? 자꾸 먹여주면 안 되잖아. 그지? 응. 옳지. 간다.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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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잘한다. 어. 응? 잠깐만, 이거 내가 만드는 거야. 응? 한번 먹어봐. 어느 순간 어린아이가 된 아내는 밥도 떠먹여 줘야 겨우 먹는다는데요. 몇 번을 재촉하자 겨우 혼자 먹기 시작하는 아내. 어우, 잘하네요. 웬일이요? 그제서야 남편도 첫 술을 뜹니다. 잠깐만요. 혼자서는 식사를 못하시네요. 네, 뭐 이건 뭐 수저도 못 들어요. 수저도 못 드는데 아유. 밥 먹어도 돼? 배불러? 큰일 나. 밥 안 먹으면 큰일 나. 표정도 말도 점점 잃어가는 아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지만 남편은 귀찮은 내색이 전혀 없습니다. 양치, 그지? 어, 착하지, 착하지. 이가 냄새나. 그 썩어, 이가. 가만 있어. 양치, 양치 여기 조금. 미안. 이렇게 꼬집으면 입을 벌릴 때 싹 넣으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 입을 안 벌리니까 상처나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밑에들 자,
자, 이 눈곱 좀 빼야 돼. 자, 이쪽다. 가만히 알았어. 알았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남편. 야, 이쁘네. 응, 이렇게 봐. 어. 아니, 이놈의 새끼가 이거. 포. 어? 가자. 여기 앉아. 봄볕이 드는 이곳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잘하네. 발 들어. 발. 아퍼? 이게 뭐요? 양말. 양말입니다. 예? 응? 글리가 그래. 왜 길동는 데로 가지? 응? 하루 두 시간씩은 꼭 산에 오른다는 부부. 어느덧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정상이다. 안 돼? 응?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자, 올라가 봐. 올라가 봐. 괜찮아. 올라가 봐.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했어요. 흔들어 봐. 돌려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더, 더. 이렇게. 좀 더, 좀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야, 이거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네. 해봐. 좀 더, 좀 더. 어이구, 잘한다. 어여, 어이,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하루하루가 다르게 악화돼가는 아내. 또 움직여봐. 그렇지. 자꾸 움직여야지, 몸을. 그 뭐 손이고 발이고 뭐 입이고 뭐고 다 그냥 움직여야만이 저기 하지. 이렇게 운동 안 시켰으면 벌써 드러났어요. 계속 이제 운동시키고 산책하고 움직이게끔 만드니까 내가 좀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남편은 거꾸로 가는 아내의 시간을 잠시라도 멈추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맑은 공기를 쐬고 와선지 아내의 기분이 부쩍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힘 안 들어? 여기 앉아, 따뜻한 데로 앉아 있어. 봄은 봄이다. 아, 날씨는 좋네. 멋있는 곳으로 놀러 가면 좋은데.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쏟아지는 졸음을 피할 수 없는 아내. 남편은 늘 그랬듯 아내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눕혀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게 남편이 쉬는 시간인데요. 쉴 때도 남편은 그저 아내의 바보입니다. 흔들어봐,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봐. 불과 3년 좀 밖에 안 지났는데 이때만 해도 반응을 하고 얘기도 하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왜 안 보냈어? 뭐요? 그러면 까불고 있어.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아저씨, 아저씨, 놀고 있네. 놀고 있어? 뭐 하는 거 같아서? 이 녀석이 놀고 있어. 아내가 더 건강했을 때 왜 영상으로 담아주지 않았을까 후회스럽기만 한데요. 지금은 뭐 말 자체 듣지를 못하니, 아니 들어도 이 반응을 못하니까 많이 나빠진 거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이럴 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시 묻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또다시 오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은 아내가 잠들고 나서야 비로소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날 저녁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내온 남편. 뭘 하려는 걸까요? 그림 공부 좀 하자. 응? 그림 공부 좀 해. 응? 자, 연필 좀 골라봐. 연필 좀 골라보세요. 자, 요거. 요거 좀. 빠바바바밤. 빠밤. 요거 골라봐. 아, 요거 골라봐. 잡아요, 잡아. 그렇지. 꼭 잡아. 여기 쳐다봐, 여기. 돌아. 이것만 내놓으면 잡는 거야, 왜. 자, 자, 잡아. 이렇게 잡아봐. 그렇지. 이렇게 뽑아. 그렇지. 이렇게 뽑으면 가. 오, 잘했어. 자, 응? 이게 뭐야? 요거. 요거. 포도. 포도. 옛날에 거봉 좋아했지, 거봉. 거봉은? 거봉 많이 먹었지. 응? 응, 한번 그려봐. 거봉. 자. 자, 그려봐요. 그려봐. 그러니까 그려봐. 아이고, 무대 먹었다, 야. 아이고.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답답할 겁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남편. 단단히 화가 난 걸까? 내가 화나는 거는 저 사람이 못 그리고 못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꾸 잃어가는 게 나한테 굉장히 두려움이거든요. 나의 반쪽을 잃는 거니까. 아. 모두를 잃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왔나, 저런 게 왔나, 저런 병이 왔나, 이런 생각 때문에 세상에 원망하고 싶고 그래요. 지금 심정이 그래요. 다음 날. 어젯밤에 일은 잊은 듯 또다시 걷는 부부. 오늘은 좀 먼 곳으로 떠날 모양인가 봐요. 어디 가시게요? 네, 도대체 없네. 네. 시장에 좀 나갔다 오네. 아. 올라가자. 계단 오르는 법을 잊은 아내를 위해 남편은 뒤에서 열심히 밀어줍니다. 아, 제가 할게요.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이게 아, 다리 연습. 다리 연습. 자, 올라가 봐. 올라오세요. 올라가 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하나 더. 그렇지. 예, 그렇지.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힘들었지만 출발이 순조로운데요. 그동안 내가 계속 끌어올렸어요. 뒤에서 막 안어도 올리고 별짓거리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 지금 오늘 처음 시도해본 거예요. 근데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계단 올라내리는 효과가. 부부가 버스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놓칠세라 손도 꼭 잡고 간만에 시장 구경을 나섰는데요. 남편이 멈춰선 곳은 여성복을 파는 가게 앞.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바지식으로 돼 있어서 편하겠는데? 얇고 예뻐요. 얇고 예뻐요. 아, 여름 입기는 좀 더워서. 덥진 않아, 시원해. 아, 그래? 이거 두 개 다 괜찮아. 아, 됐어. 제가 입혀드릴게요. 본인의 옷은 안 사더라도 아내는 계절마다 챙겨주는 남편입니다. 봄이고 됐으니까 이제 좀 가벼워져야 이제 아, 여름이 아. 이제 다가오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 좀 사주려고 하고 싶어요. 시원하게. 이렇게 봐. 아이고, 다른 사람 됐어. 인물 났네. 훨씬 좋네.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가자. 네, 또 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내가 아프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아내에게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올 때면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빵 가게도 필수 코스라는군요. 먹어봐. 아이고, 옛날에 잘 잡섰잖아. 네, 지금은 많이 안 좋아져. 그래가지고. 밭에 쌓을 땐 잘 먹었네. 한참을 요리조리 보기만 하더니 아내가 드디어 혼자 힘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참, 그것도 먹고 살자고 먹네. 이럴 때가 치고 좋아. 응? 이렇게 스스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집에 가서 먹는 거 보니까 되게는. 남편의 지극한 보살핌을 알아주듯 아내의 상태가 조금이나마 나아진 걸까? 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내가 실수를 한 날이면 놀라지 않게 다독거려 주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야 빨래를 하는 남편인데요. 사실 밤중에 이를 치러 깨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랍니다. 아이고, 도상 그냥 세탁기는 맨날 들어가야 되고 두 번씩 세 번씩 돌릴 때도 있고. 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씻겨줍니다. 아내를 혼내면 주눅드는 것을 알기에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전혀 창피한 색, 내색이 없네? 없어. 그래요, 그게 좋다, 그게. 응? 차라리 그렇게 모르고 차라리 있는 게 좋다. 응? 그거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지? 그래요. 에, 악수 한 번이야. 응. 그래요. 에, 우리 잘해봅시다. 어? 잘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예? 아, 그러고. 아이, 입술 부르쳤어. 퍼졌네 또. 고다니는 모양이네. 이제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죠. 여기 100%가 한 20%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가요? 네. 그렇게 이 상태면 서서 2년, 누워서 3년이면 돌아가신다. 아, 그러면 지금 5년뿐이 살 수 없다고? 예, 5년밖에 못 산다. 근데 지금 2021년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좀 넘기셨네요. 지금 8년 차인데, 8년 아니라 80년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슬퍼하면 이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는. 아. 밝은 미소를 짓고 자꾸 장난쳐서 이렇게 웃고 이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이제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한계를 넘어서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남편.
하늘이 남편의 애끓는 마음을 알아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음 날 또다시 산책을 나서는 부부. 여기 뭐야? 응? 여기? 한번 만져봐. 응? 에이씨. 요거. 자, 요거 봐, 요거. 아, 이게 벚꽃이야, 벚꽃. 자, 이제 지금 봄이 됐어요, 봄이. 벌써 몇 년째 봄이 오는 거야? 응? 봄, 봄, 봄. 벌써 몇 해째인지 모를 함께 맞는 봄. 올 봄엔 남편이 조심스레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쭉 꾸준히 이렇게 하고 싶어요. 비록 지독한 병마가 아내의 세월을 갉아먹고 있지만 지금처럼 든든한 남편이 돼서 함께 맞서 싸워주길 바라겠습니다.